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진이에요. 현재 저는 지금 학교에 있고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지금 비우엘라 수업 중이고요. 제가 연습실에 있는 이유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틀 동안만 이렇게 압축해서 수업을 받으면 1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비우엘라 수업인지 모르고 넣었어요. 수업에 대한 설명에서도 비우엘라라는 글자를 제가 못 봤었거든요. 스페니쉬성, 얼리뮤직 이걸 보고 선택을 했는데 비우엘라 수업인 거예요. 수업을 갔더니 제가 보기에는 무슨 암호 같은 걸 주고 해독하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게 비우엘라 태블릿 읽는 법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와, 머리 너무 아팠고요. 이제 어제 그 수업을 이제 쫙 받았고, 오늘은 흔히 말하는 고대 악보, 자신이 이제 원하는 풍의 악보를 선택을 해요. 음악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제 배운 해독법으로, 장난이 해독법이고 이제 태블릿 읽는 법으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모던 악보로 옮기는 거죠. 얼리뮤직의 좋은 점은 연주자가 꾸밈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음악의 색채도 달라지는 거고 자신만의 색깔이 나오는 건데, 이 오나멘테이션을 아무거나 넣으면 너무 음악이 질이 떨어지거나 정신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넣는 작업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비우엘라가 G라고 해서 G로 악보를 이제 기보를 막 아침에 끙끙거리면서 아침 수업 시간 했어요. 해놨는데 오보에랑 레지스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보에랑 음역대가 안 맞는 거예요. 오보에 맞게 다시 키 조절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lose my eyes just thinking Sham, you know, trying to think, and it's not so far away. Sort of about a third of the way through. So